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너무 그리워요. 오늘은요, 라살레트의 성님께서 발현하신 날짜입니다. 175년 전에 9월 19일 오늘 성모님께서 라사렛이라는 그 프랑스의 산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어린 두 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어머님으로서 사랑스러운 어머니로서 애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인류를 벌 주시도록 하는데 성모님께서 이것이 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기도하고 강령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시는데 용서를 구하시는데 그러나 너무나 인류는 계속 냉담하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너무나 무겁다. 예수님의 손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재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위로합시다. 우리 어머님께서 눈물 흘리고 슬프십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야죠. 같이 위로합시다. 성모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은 전도미사가 있으면 전도미사 장례하시고 지금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전도미사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주일은 묵주기도 바치고요. 거룩하게 주일을 지냅시다.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천주 천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날이요. 빛나 창조하신 날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천주 성신께서 우리의 강림하신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그리고 묵주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모님 우리를 위하여 빌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네, 힘내세요. 예, 우리는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